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실 저는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부활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을 했지만 그저 건조하게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축하드려요 라고 할 뿐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감격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뭔가 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가요? 부활 사건이 마음 깊이 다가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저와 같이 몸이 건조하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로 혹은 계란 나눠주고 먹는 날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 부활에 대해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과 믿음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는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위인이나 영웅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했다는 사실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저 구원의 역사가 단군의 신화와 같은 허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멸망하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죄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의술 과학의 발달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우리는, 그리고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주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어리고 젊기 때문에 죽음은 나에게 먼 이야기 같고 중요한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고 두렵고 슬픈 일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할머니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드라마도 보고 예능도 보고 홍콩 무협 영화 보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자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았고 할머니가 저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당뇨 합병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병원에 실려 가셔서 그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처음엔 어린 나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곧 할머니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상실감과 슬픔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저의 삶의 전반이 달라지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반항하기 시작했고 한없이 사랑과 애정을 주던 할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거짓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 갔는데 할머니 생각이 나서 저절로 눈물이 펑펑 났어요. 할머니 죽음에 대한 슬픔은 20대가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할머니가 함께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움과 슬픔이 정말 순간순간 몰려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저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삶의 허무함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경험이 없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을 가깝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아는 사람의 형제가 그로 인해 죽기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코로나 치사율이 밝혀졌을 때는 0.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염성이 높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단기간 내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시체를 보관한 냉동 트럭이 길에 즐비하고 아이스 링크장에 보관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하지만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 도시에서도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몇십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가, 언제, 어디서든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었어요. 코로나에 감염되고 죽을 수도 있는 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교회도 오지 못하고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외식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다가도 나 또한 그 확진자 수에 그리고 사망자 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마음에 조심하게 돼요. 꼭 마스크를 쓰게 되고 하루에 수십 번 손을 씻고 소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 죽음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몇 주 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고 기사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3월 말에 이탈리아 확진자 중 사망자가 6천여 명이 발생했을 때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와 그의 의사 동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의사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의사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 수 있고 또 누구는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돌려보내져야 하는지 결정해서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을 쓰기 며칠 전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목사님께서 병원에 왔는데 그는 호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성경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곳의 의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의사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한낱 인간인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이르렀고 그들의 동료 두 명이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난 그 시점에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들이 매일 자신들의 평강을 구하며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위중한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고 결국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들 또한 그 목사님들을 따라 하나님께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쓸모없음을 여전히 깨닫지만 마지막 호흡까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음에 기쁘며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쁨에 넘치고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함으로 간증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또 자신이 죽게 될 상황에서는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율리안 우르반 의사가 만났던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영광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으로서 의사의 능력에 한계에 부딪혔던 의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는 교회를 나가는 자신의 부모님들을 비웃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의사로서 자신의 능력과 이성과 지성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힘들어하고 지쳐갔어요. 동료들이 바이러스로 죽고 하나둘씩 확진 판정을 받게 될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니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순간 죽음 앞에서 절망했던 그들이 그렇게 평강을 되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능력이 레벨업 되어서 확진자들을 고칠 수 있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들과 함께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었기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얻었던 부하, 지와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누려지는 평강이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능력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없어질 부와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고 죽음으로 인한 상실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슬픔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의 축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 삶의 허무함을 오랜 시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 저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굉장한 멋쟁이셨어요. 꾸미는 것도 좋아하시고 옷도 굉장히 멋지게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멋진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마음도 약해지시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조금 더 건강하셨더라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셨을 텐데 너무 일찍 60대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이제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곁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계시다는 생각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할머니의 죽음은 사실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사는 저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는 할머니의 죽음이 안타깝고 아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리고 여러분 또한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제 삶의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날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광의 날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죄와 계속 싸우고 고통받는 이 땅에서와 달리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날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저의 삶이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믿어지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오늘 이 부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다시 선포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여겨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매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때에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율리안 우르반 의사에게 역사하셨듯 코로나의 고통과 죽음 앞에 놓인 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